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18대 임금, 현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종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은 이제 예속 논쟁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교에서는 그 유교에서의 어떤 그 이념, 사상을 현실에서 어떤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예법, 이 예가 되겠습니다.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거냐, 홀례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예법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이 예법을 둘러싸고 이제 주요 정치 세력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인조가 나중에 이제 세장가를 가게 됩니다. 현종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제 인조가 이제 세장가를 가는데 44살에 나중에 이제 자의대비라고 불리는 자의대비 조씨라고 불리는 그 여자와 이제 세장가를 가게 됩니다. 15살.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근 30년 가까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조의 계비였던 이 자의대비 조씨는 사실 자기 아들뻘보다도 나이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이었던 아들뻘이었던 효종,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며느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속 논쟁이라고는 이런 그 논쟁이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 효종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뭐 그때 이제 예속 논쟁, 제1차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 예법에는 보통 이제 장자가 죽었을 때인 그의 어머니가 3년 상복을 입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자가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1년 상복을 입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인들은 이 자의대비 조씨가 마땅히 아들뻘이었던 효종의 장례식 때 1년 상복을 입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축인 남인은 아니다. 이 왕실의 예법과 일반 사대부 가문의 예법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장자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예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큰아들처럼 3년 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1차 예속에서는 서인의 1년 상복설이 당시 이제 채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로부터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현종이 죽기 바로 몇달 전에 이제 현종의 엄마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었습니다. 그때도 이 현종의 할머니 뻘이었던 이 자의대비 조씨가 또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자의대비 조씨가 며느리 상에 이 며느리 장례식에 9개월 상복을 입는 게 옳으냐, 1년 상복을 입는 게 옳으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또 2차 예속 논쟁, 이게 이제 벌어집니다. 요때는 또 이제 남인의 1년 상복설이 채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15년 간격으로 이제 현종 때 바로 이 당시 이제 주요한 어떤 정치 그룹, 정치 세력이었던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렇게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있었거든요. 현종 시대는 사실 예속 논쟁으로 시작해서 그냥 예속 논쟁으로 끝난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속 논쟁의 시대, 현종 편이었습니다.